뿌리기 때문에 무조건 공격받습니다. 이래 산속에 지어놔야 돼요. 이건 너무 아쉽데. 옛날 섬들을 뭐냐 폼으로 산속에 지어놓은 게 아니야. 이유가 있어. 이거 하나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박물만 캔 곳으로 하나 사막에 다 지우. 사막이 진짜 최고죠. 강물이나 막 그런 것도 따지면. 아 근데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렇죠. 발견만 못하면 우리 기회는 충분해. 제가 일단은 지금 정비만 하고서 출발할게요. 사막 속. 오케이. 저 잠시만 좀 볼일 좀 보고 올게요. 내가 떠오세요. 네. 일단 멘터부터. 아우 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처음에. 오늘 잘했어요. 그 뭐 그런 거는 바로바로 보고를 해야 우리가 바로바로 뛰어오죠. 선님 성벽이 네네. 없어요. 성벽이 없어요. 하셨어요. 가져가요. 어디 있는데요? 170기에서 제가 가져가요. 어이. 성문 앞에. 갑니다. 빨리 와요. 포기하셨구만. 시앙. 어쩌겠습니까? 있습니까? 지어야죠. 안 틀리려면. 아. 야 선물. 기뻐했는데. 야 선물. 빨리 지어요. 예 예. 85개야. 고통받는 듯? 예, 재훈이 얘기하세요. 자, 화이팅! RP산 돌아왔는데, 아, 그래요? 아, 재훈이 그거 숫자 1 쳐봐요. 그, 뭐냐. 같이 못해도 클랜은 드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클랜은 드리겠습니다. 아니, 클랜 드려도 뭐, 문 따고 들어올 순 없으니까, 일단 클랜은 드릴게요. 그냥 병사 1, 병사 2지요. 그냥 근처에 살고 계시다가, 이제 집정령 내려지면 따로 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그래요. 1 쳐요. 1. 1 치세요. 집경령 1 딱 치면 뭐냐 병사 양성 딱 되면은 이제 와가 돕고 가요. 오케이? 무기 같은 건 지원합니다. 병사 1, 2로 그대신 사는 거는 알아 살아야지. 잘못해서 집 안 털리게 조심해. 그러니까 클랜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국기 뭐냐 집 앞에는 비행기 꼽아놔요. 그래야 우리가 안 텁니다. 잘못했다가 꼭 이거 뭐냐 그거 같은데 비행기가 꼽혔는지 아, 털리지 않을지니 보자 적당하게 해서 요렇게 됐네. 이 3종으로 일단 지어놓으면 되겠다. 용병이죠 용병. 1쳐요 1 쳤어요 방금 밴드랑. 아 저기 있네. 자 클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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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근데 자들이 확실히 우리보다 총은 진짜 무서거든요. 저희가 그냥 터면 됩니다. 이건가? AKOG 이거 맞죠? 자 보내서 일단 클랜 초대 받으시고 클랜 초대만 받으란게 우리도 2-3중으로 간다. 아주 그냥 정한되면은 이 러스 전체에 월마리아를 건설해주마. 그리고 초소를 지어야겠다. 자 갑시다. 오늘도 시작되었습니다. 노가다가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장비 갖추고 갈게요. 오케이. 천년모님은 그냥 아 그냥 스카이프 들어와요. 이 양반이 뭐냐 계급이 짬이 얼만데 지금 뭐냐 아 일단 뭐냐 근처에 집 지어놔요. 비밀번호도 아 비밀번호 아마 밴드에 올라가 있을건데 밴드에 아마 비번이 올라가 있을거예요. 천년모님 밴드 일단 가입해놔요. BMT 뭐냐 BM패밀리 치면 우리 밴드 나오지 않나? 그 뭐냐 고스님 나오죠? 우리 밴드 뭐 쳐야 나와요? 에 고스님 고스트님 건설한다고 답이 없으십니까? 아 답이 없구만. 잠시만. 맞네 오케이 자 비경주지잼. 예 그러게 말입니다. 천연모님이 지금 짬이 얼만데 지금 거기서 노닥거리는 거예요. 보자 자 성벽을 2-3중으로 2-3중으로 톡톡톡 성벽을 한 2-3중으로 해놓으면은 애들이 어지간해서는 안 털러오더라고요. 자 클랜 클랜 받으셨네. 클랜 받으셨고 천연모니도 뭐냐 닉네임 좀 쉽게 해서 와요. 쉽게 해서 아 밴드 초대요. 밴드 초대? 그 우리 카페에 있어요. 천연분이 카페는 어딘지 알죠? 우리 카페에 밴드 초대하는 거 비슷한 게 있어요. 가갖고 이제 밴드 받으시고 검색에 BMTF 10 나와요. 당연히 우리 그 우리 밴드에는 신분증을 그 뭐냐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 가입이 된다는 거. 지금 아예 끊겼었죠? 예 아무 말도 안 들리던데요? 뭐지? 아, 누가 저... 누가 방정이었어요? 로젤님이요. 아마. 아하. 아 그리고 엠님 예. 그거 밴드 저 그냥
그거 카톡에 온 거 받은 건데. 아 그래요? 우리가 친 게 아니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주방에 가면 아마 있을 텐데. 밴드 초대 주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저도 같이 할래요. 그 뭐냐 카페가 가입부터 하세요. 아 그리고 등급을 올리세요. 등급을 올리세요. 올리는데 거의 한 반년씩 걸립니다. 그 정도 근성이 없는 사람들은 받을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가입하게 되면 평생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뭘 하든. 그러기 때문에 그 뭐냐 그 정도 근성 없는 사람들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등업되는데 반년 걸려요. 텐시 뭐야 얼마나 뭐야 걸렸어요? 얘는 충분하네. 오케이. 그 정도 근성이 없는 사람들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패밀리라고 모인 사람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인내의 시간을 갖고 모인 양반들이기 때문에. 엠님. 예. 저거 안에 빈한테 저거 욕으로 간주해도 돼요? 안에 욕 아니 안에 욕이 아닐까요 그냥? 아니 그냥 막 블랙 먹여요. 블랙이라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아 그래요? 놔둬요 놔둬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자 어쨌든 우린 빨리 성벽 작업이나 완료합시다. 너무 근데 산이 저어서 지금 미끄러지는데? 님 혹시 그거 가지고 계세요? 그 뭐냐 채굴기 설계도 있으세요? 채굴기를 만들 수 있어요. 예. 그 좀 저 설계도 좀 배우게 좀 주시는데요. 잠시만요. 사막 가서 일단은 해놔야죠. 오케이. 이거만 다 짓고 들어갈게요. 아 진짜 왜 여기가 제 구역입니까? 파이팅! 아 진짜. 우리는 아예 진짜 계속 지어 머리야. 일은 다 해. 진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은 다 해. 확 때려칠까 보다. 그래도 일은 다 해. 딱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이니까. 그렇지요. 아. 꼭 네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다. 춘춘잼. 네가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닌데 네가 시키니까. 하고 싶어지는군. 어쨌든가 이거 하고 싶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빨리 해요 그냥. 거절하면 시켜요. 그렇죠. 아버지 가셔서 나오실래요? 아, 안 그래도 지금 아우지 지금 뭐냐 외벽수 건설이 필요한데 갔다 오실래요? 그냥 본부 하시는 게 낫겠지요? 아 둘 다 싫어요. 아 그럼 아우지 하고 본부 선택해요. 자 아우지 해봤자 아무 범. 그렇죠. 아우지는 다음 날에 또 털리니까 무조건. 뭐야 하나. 아 문으로 한 바퀴 돌았어. 에? 나가서 맨 아래층 문 한 바퀴 돌았어. 왓? 나가는 문은 한 바퀴. 그건 뭔 소리야 그건? 나가는 문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는 문이지? 아 건설차다. 건설 있을 텐데. 아 건설차다. 장롱 확인하고 뜯어버려요.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 이거 장롱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설차 안 뜨면? 안쪽에 있잖아요 안쪽에. 아 안쪽에. 어 누구지 이거? 확인. 야 여기까지 엠니 여기까지 좀 해주세요. 저 안에 들어가서 장롱 좀. 예 갔다 오세요. 보자 다시 밤이 밝았군요. 문 없으면 튼튼대 쓰네. 아 문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물이 없으면 절대로 안 털리지 않나요? 자 됐어 완벽해. 완벽해. 아 좋아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좋아. 랜턴 막 이거 막 천장에 달 수 있으면 좋겠어. 나중에 그 천장에 다는 그 천장등 나온다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래요? 예 업데이트를 한 나중에 해보고 해준다 그랬는데 서치 라이트? 뭐 그런 것도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대야지 업데이트 안 된 게. 상대 적군 문 찾다가 체력 낭비? 그렇죠. 이거 뚫으려면 뚫어봐요. 최적화나 해줄 것이지. 아 최적화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되면은 그냥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야 돼요. 엠님 문을 왜 안쪽에다 했어요? 네? 왜요? 이거 랜턴 뭘로 켜는 거예요? 그 나무요. 다 켜도요. 뭐든 상관없어요. 그 성문 이거 예 바깥쪽을 방향을 알리니까 바깥쪽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안쪽을 보게 해가지고 문이 안 열려요. 에?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쪽에서 키패드 열어야지. 바깥쪽에서 열면 어떡해? 스네야 열어줘. 니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아 사막 원정 가야지. 사막을 찾으러 갑니다. 허허 야 나쁜 놈아. 잠깐만 뛰어야겠구만. 문 찾다가 뭐냐 열받아 사막. 어딜 열어줘. 누가 저한테 티피 달려나 지금 사막이에요. 텐신이 그걸 바로 흘러가면 되겠네요. 누가 녹화하는데요 뱀님? 물어봐요.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물어봐요. 누가 누구십니까? 열어줘. 열어줘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냥 열어줘. 이야 이거 어마어마하다 진짜 생각보다.
근데 여기는 리무버는 안 되죠? 아 진짜 텐신이 여기 리무버는 안 되죠? 이게 집 짓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막 리무버 될 때가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왜 안 되는 거지?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 일단은 산 쪽에 이게 성벽이 나왔다 보니까 넘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더 추가해 놓을게요. 근데 집에서 나갈 때는 불 좀 끄고 다녀야지.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튼튼할까? 됐고 무식하게 빈틈 없게 건설이 안 돼. 아 진짜 장롱을 졌다 설치하셨어. 파이팅! 됐어. 부셔야겠어. 됐어. 야 임펠 다운급이다. 어 총 튄다. 저 부시고 말대야. 아 저거요? 저거 내가 설치한 거 아니에요? 아 저 부수면 안 돼. 부수면 안 돼. 이거 가면 넘어와 애들이. 아 그럼 어떡해. 여기 함정 추성인데. 파이팅! 사막에 엄청 큰 베이스 하나 가게. 오케이 하나만 말해주세요. 성벽 없음. 예? 성벽 없음 끌고 들어갑시다. 합니다. 재우기를 채굴기. 나 역시 이제 19개 남았어요. 좀만 기다려요. 아 저기 어떻게 지나 진짜. 와 진짜 이번 베이스 한번 털렸으니까 더 공을 들여야겠구만. 아 집에다 뭐 두고 온다는 게 랜턴만 바꿔야 돼. 아 살려줘요. 파이팅! 으쨔! 아 됐다. 파이팅! 일단 1단계. 일단 1단계. 1단계 무슨 미션 임파서블 찍고 있어? 으쨔쨔쨔쨔.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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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하 켜. 됐다. 아. 그 뭐냐 집은 저희는 무조건 아침에만 공성전을 합니다. 아침에 지금 갔다 온 거예요. 아침에 털고 밤에는 집 보수하고 뭐 그런 거죠. 딱 써봐야 이게 말도 안 돼요. 아 뭐야 내가 도대체 아 지자리를 걸렸다. 하하 와이 장비 뭐야 써버리겠다. 무한의 루프 무한의 루프. 아니 진짜 다리에서 바로 앞에서 이러면 어떡해. 메비우스 예 서버를 메비우스. 일부러 보이게 하신 건가요? 예 그냥 저 밑에 놔뒀어요. 아 하실 분들은 뭐 하셔도 되니까 서버 같은 서버에서 즐기는 거야 하면 되니까. 아 뭐야 렉. 아 잠만 렉 잠만 저기 뭐냐 GATAO 저 사람도 한국인가 본데요. GAGT 뭐냐 LAGT 치는 거 보니까 렉. 렉을 영어로 치고 있는데? 사실 렉 아니에요? 아, 떨려? 뭔가 다르게 치지 않을까요? 아, 딴. 저건 한국인만 저리 치지 않나? 갑시다. 어, 풀렸나? 빰빰빰빰. 끌렀다. 뭐야? 끌렀다. 왜요? 다쳤다. 아, 뭐야? 이건 뭐지? 난 분명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깥으로 나와있어. 난 분명 AK, 뭐냐, 성벽을 들었는데 총 AK 꺼냈어. 뭐야, 이거? 마술이군. 어, 좋구나. 매미 저 그냥 부시면 안 돼요? 어, 화이팅! 치우시는 거 맞나? 와우 우와우 보자. 어 대충 된 거 같고 여기 하나 막으면 될 거 같고 보자. 이 정도를 막을 만한 거는 한 이 정도가 좋겠군. 그래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아! 여기 건설되네. 왜 안돼? 왜 안돼! 아 이거 어떻게 지나. 보자 분명히 아까 여기 건설이 됐단 말이지. 그렇지! 좋아 완벽하다. 야 지역이 있다구요? 그렇습니다. 일 쳐봐요. 설 뭐냐 아 방어대로 해요. 오케이 클랜 아 보자 클랜 인조잉 인조잉 SOATE 됐나요? 오케이 클랜 초대 보냈습니다. 클랜이 되면은 아 형님 여기 잠이 좀 뭐요? 파이팅 너무 하시네. 파이팅 그 뭐냐 그 대충 옆으로 지나갈 새끼 있어요 그 없어요.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 이제 저희는 만수로가 되는 등등입니다. 하나는 여기 두 번째 단계가 완벽하잖아요. 여기 어떻게 지나가요? 잠시만 근데 여기 문은 어디 있어요? 문도 설마 레고님 갈아뿐나?
문이요? 아니죠. 아, 문 저기 있네. 문 저기 있네. 1시간 열어줬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러스트에서 아. 스킨도 생겼어요. 러스트에 그 스킨 있던데? 상점. 어, 스킨. 스킨 막 팔던데? 그룹처럼 그런 식으로 파는 거. 예, 그룹처럼 막 그렇게 팔더라고요. 어, 제가 스킨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세 개. 어, 눈 위장용 바지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설산용 자켓, 눈 두건용 뭐 이런 거. 어, 예, 러스트가 이제 뭐 별의별 걸 다 하더라고요. 어, 귀찮아서 화이트만 보내는 BM님. 어, 지금 이제 말리 장소를 건설 중입니다. 에리에 놓으면은 공격을 받아도 잘 안 들리겠지. 보니까. 근데 어떻게 가지? 이게 보니까 미사일을 뭐 수도 없이 쏴야 되더구만. 어, 저희가 실험해본 결과 이거는 솔직히 다른 사람 베이스 털려면은 미사일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쏴제껴야 돼요. 몇 시간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공성전 진짜 하면? 초공돌사처럼? 와... 하고 왔다. 파이팅! 됐어. 거의 다 된 것 같네. 갑시다. 다른 베이스 엄털기 엄청 힘들었나봐요. 가보니까 이게 여기가 C4가 없거든요. 이 서버에는 이 서버에는 C4가 그니까 진짜 구하기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니까 C4 제작이 안되는 서버라서 제작까지 금지. 어, 힘들게 놨어요. 제작을 안되게 놔서. 와... C4 갖고 공성전 못해요. 예, C4를 사야돼요. 심지어 탱크 없이는 진짜 어지간해서는 전 뚫기가 힘들어. 거기다 탱크도 없어. 그 탱크도 없이 그래도 뒤쪽도 여기가 깨끗해졌네. 측정 폭탄 한 25분. 그렇죠. 뒤쪽도 이거 뭐냐 여기도 돌 성벽을 한번 감아야겠다. 어, 진짜 다른데 한번 털로 들어왔다가 와 시급해서 진짜. 뭐야 저장고 안 털었네? 야들 바본가? 저장고 안에 템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업그레이드도 별로 안 했는데. 에 그래 아 그래갖고 야들이 구란 줄 알고 안 들었구나. 여기 철 17만 있는데. 아버님 정재생 철이 17만 있는데 혹시 몰라서 넣어놨는데 이거 안 들었네? 바본가? 바보 형이 도졌구만. 그럼 뭐 이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싶어가 그냥 안 턴 것 같은데. 어 일단은 어 머리 러스를 잠깐 껐다 켤게요. 어 그래야 안 튕기더라고요 보니까. 쟤네들 눈에는 분명 이거 옆에 있는 커다란 걸 봤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옆에 것만 털었네. 바보네. 어? 큰 걸 본다고 작은 걸 못 봤어. 제일 중요한 거를. 자. 저 큰 거에 솔직히 최상층까지 뚫지 않는 이상은. 네, 절대 아무것도 별로. 못 들어가요. 솔직히 저거 최상층까지 뚫으면 얻는 거보다 있는 게 더 많을걸요? 그럴걸요? 화약이랑 그런 거 다 힘들고 하면. 네, 상점도 있더라고. 여기는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더라고, 이 서버가. 원정 다녀옵니다. 예. 아직 안 갔어? 정비는 해야죠. 아, 서버는 뭐 같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뭐 팀원으로 받아올라 이런 개소리는 카페 가서 뭐냐 등업부터 하고 오세요. 하는데 반년 걸립니다. 어 뭐냐 뭐냐 20세 이상 우대. 어 20세 헐 헐 헐 완전 나빴다. 하하 여자 우대. 뭐냐 갑시다. 공식 서버는 아니에요. 그냥 어 그냥 모드 서버입니다. 아 여자 부대짐. 와 가봅시다. 일단은 매 로딩을 하고. 어쩌 베이스가 밤이라 갖고 편안하네. 별 문제도 없고 조용하네요. 역시 어, 러스를 껐다 키니까 메모리가 원래대로 돌아오네. 옛님 예 그냥 그 뭐냐 저거 문이랑요 벽 짓는 거 그것만 설계도 좀 주실래요? 가가지고요 지워버리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돌벽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네 돌벽이랑 이제 성문 같은 거. 그렇죠. 야 베이스가 베이스 나름이라서 억수로 로딩하는데 오래 걸리네. 뭐냐 미국의 시민권 제도가 아니고 BM국의 시민권 제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나라가 틀려. 비자 받아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리고 우리는 신분증도 있잖아. 우리는 뭐냐 패밀리언이라면 신분증을 다 지급하잖아요. 어 그게 여기서는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안 받아요. 그렇다네요. 오른쪽 위에 보이는 어 저게 바로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어서 어 이런 거
뭐야, 뭐 부서졌네? 나 봅시다. 하나, 둘, 하나, 둘. 들어갑시다. 아따, 문 많다. 문이 많아. 문이 많아. 공격력 12, 체력 12에. 우리의 신분증. 신분증을 만든 사람은 전부 다, 그니까, 저희가, 뭐냐, 밴드 올려놓으니까, 가끔 가다 저 유효하는 인간들이 있던데. 우주도 막고 싶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오랜만에 네. 뭐냐, 덕의 방으로 가야겠구만. 네, 오랜만이라뇨? 간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런가? 덕의 방. 네. 자, 여기에는 우리 패밀리 가, 뭐, 간부인, 뭐냐, 카이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군. 어마어마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카이님 작품만 예.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설명해봐요. 예? 네? 제가 할 수 있... 전 못해요. 앞에 누굽니까? 아, 레고님이네. 설명하라. 왼쪽에 있는 거 못해요, 왼쪽에 있는 거. 이게 뭡니까? 저 롬나 1화도 안 봤는데, 이거. 저 봤어요. 저 봤어요. 저건 봤대요. 알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컴퓨터요. 어제 컴퓨터가, 그러니까 러스트를... 그러니까 러스트만 키면 이게 러스트가 최적화가 안 돼 있어갖고 램이 계속 쌓여 터져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좀 만들어주세요. 러스트를 한 번씩 껐다 키기로 했습니다. 자, 텐신이와 그럼 설명해봐. 이 방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습니까, 이거? 다섯 개의 덕을 쌓아두고 그 다섯 개의 덕을 이용해서 이제 나중에 저기 침투하면은 막을 수 있도록. 아, 이제 이 뭐냐 그 뭐냐 팔망대장경처럼 이거 네. 이거 갖고 이제 막대 이거예요. 예. 자, 이거 스나이퍼님 네. 한마디 하세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스나이퍼님 힐링의 방.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정신공격, 정신공격. 이거 정신 무슨 팔망대장경이요? 여기는 정신공격의 방입니다. 혼란이랑. 이걸 그 아예 그 베이스 외벽에 가 그 뭐냐 설치해놓지 왜 왜 방을 하나 만들어 온 거야? 아버님 이거 싫어하셔서. 저는 뭐냐 뭐냐 정화의 방으로 가야겠어. 무기고로. 세뇌 교육을 자 뭐냐 자진자기의 세뇌 교육을 받으러 가야겠다. 이거 봐시네. 세뇌 교육심. 게 아닌데요. 아주 훌륭하군. 아무리 봐도 아주 훌륭해. 아, 훌륭해, 훌륭해. 주세요. 봐요. 보자, 컬러 그레이. 문을 열고. 바뀌나? 똑같은데. 아, 미치래 꺼냈어. 세뇌 봐. 슬라이프님 뭐 잡으셨네. 오. 설계도 주세요. 자원이요. 밑에 서버 있어요. 이거 그 뭐냐 패밀리라면 진출하란께? 진출을 하란께? 진출을 받을 테니? 뭔가 많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기분 타 기분 타 기분 타 기분 타. 자원을 주시오. 아니 자원이래. 아 어떤가요? 그거 좀 주세요. 설계. 오케이. 엠님 뒤. 뭐야? 오케이. 자 여기다가 그걸 설치합시다. 얘네 어디 놔두더라고. 보자. 분명히 내가 주소를 놔뒀는데. 아 여기 있다 비행기. 하나 더 왼쪽에. 오케이 비행기의 주소가 여기 있구만. 좋아. 아니다 여기 벽 하나하나 다 달아놔야지. 그렇죠. 여기는 세뇌가 필요한 인간들 뭐냐 충성심이 낮은 아들 여기로 보내는 거야. 지 무슨 이불 진이었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불 진이었으 뭐냐 걸리는데. 자 이제까지 했던 것 중에는 차원이 틀리죠. 짜잔. 이게 바로 명령어예요. 이 명령어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하지만 안 알려줄 거예요. 왜냐 우리가 교교하라나 했거든. 우리도 교교 알아내기 때문에 안 알려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없앳! 된다. 되는구만. 좋았어.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거를 그냥 바로 불러와서 쓸 수 있어요. 지금 최하음으로 돌리고 있어요. 방송만 아니면은 최상음으로도 돌리죠. 방송이 문제입니다, 방송이. 보자. 아, 맞다. 우리 가장 큰 대형 표지판, 아니네. 그냥 일반 대형이네. 저거가 이제 두 개 붙여진 게 옆으로 엠님 붙여진 게 그거죠. 일단 저기 어디요? 저기.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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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세뇌가 필요한 곳이구만. 뭐야? 오케이 됐어.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하하. 위젠이 이 뭐냐 이거 뭐가 좋아야 돼요? 램이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최적화가 안 돼서 램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램을 좀 많이 꼽아 놓으시면은 좀 나을 거예요. 램이 문제더라고 램이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어딜 봐도 이거밖에 없다. 이게 그니까 러스트를 확인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스트에서 램을 더 먹더라고요. 이게 쓰레기값이 계속 쌓여서 그런지 뭐냐 더 먹더라고요 램이. 그래서 이제 러스트가 튕기는 겁니다. 방송도 튕기는 거고요. 계속 리방하면 괜찮다는. 그니까 한 1시간 2시간 아님 5, 4시간마다 한 번씩 리방 뭐냐
그 게임을 껐다 키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2시간을 같이 연달아 해봤는데 한 8시간? 방송 안 켜고 한 8시간 하고 튕기더라고요. 튕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껐다 키니까 또 멀쩡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이 뭐 밑에도 깔아! 아 밑에도 깔 겁니까? 비행기가 밟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밟히지 않소. 지워! 아이 BM님이 저번에는 채굴기 앞에다가 하셨습니다. 그 뽑았잖아요 그래가. 지우면 됩니까? 네 지우면 됩니다. 자 이거 없애. 좋았어요. 뜯어버렸? 여기 바닥으로 써야지. 그러니까 16기가 기준으로 얘기 드렸습니다. 16기가 기준 한 8시간이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보충만 하면 돼요. 껐다만 한번 껐다만 키면 안 튕겨요. 그러니까 8시간, 9시간마다 한 번씩 그 껐다만 키면은 안 튕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서버 게임 의기가 리붓? 게임을 껐다가 러스트를 껐다가 다시 키면은 메모리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 바닥에 일본 국기? 아니야 여기서 일본 국기 그려놓으면 광분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패스. 어디서 이 아 일본 국기 상관없잖아요. 아 상관 많아요. 그림은 축설갑니다. 북한 국기도 그리도 축설갑니다. 우리 국기 괜찮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케이. 빨리 밑에 받아놔요. 뭐하지? 뭐 그리지? 그냥 여기는 그냥 뭐냐 바닥으로 그냥 깔아놔 이거. 좋네. 이건 나갈 수 있나? 검은색으로 빡 칠해놓을까? 아 검은색은 힐링이 좋지. 아 나갈 수 있네? 됐네. 다 그리스 한 게 난 딱 좋은데. 좋네요. 아! 북한 국기 일본 국기 잼 없애러 가야지. 야 아, 좋아. 아 일본 왜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 문화성은 둘째치고 상위층 군마들이 문제라니까. 뭐든지 위물이 나간 좋으면 은 정신 나간 친구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아랫물도 안 좋아지는 거 그래요. 약탈 당했어요? 보자. 약탈 누구한테 죽었네요? 2m에서 뭘로 맞았나 본데? 도끼 같은 거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여기다가 좀비를 하나 만들어볼까? 좀비가 설계도 막 주세요. 어떤 설계도요? 나무 아니 나무? 아니 성벽 뚫을 거요. 아 성벽 오케이 오케이 돌 좀 가져와. 야! 스네 와이요 이거 들고 가. 높은 돌 레벽은 제가 하겠습니다. 높은 돌 레벽은 그 뭐냐 만들어 한 20개 만들어 드릴게요. 배우세요. 아이 받았어요. 그 문하고 그거 뭐냐 채굴기 그거 배워야죠. 아 채굴기요? 아 채굴기가 이게 그러니까 2일 동안 방송을 잘 안 했잖아요. 그 틈에 계속 로스트 하면서 지금 잡아 놓은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결정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야 보자 뭐가 좋을까? 아 뭘 하는 게 좋을까? 보자. 그거 아무것도 안 그리나? 야 그래야지. 보자. 그거는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카톡이요. 그 세인트님 우리 그 뭐냐 그거 있어요. 그거 있어. 우리 그 밴드 있어요. 어떻게든 밴드 가입하시길. 어 저쪽에 누가 그거 뿌렸네요. 뭐요? 잠깐만요. 예. 누가 비행기 불렀는데? 비행기를 불렀다고요? 예. 거기는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마 내가 아마추로 날라가면은 될란가 안 되겠네. 대형 용관노 철조가 1500개. 오케이. 떴다. 그 뭐냐 채굴기 가르쳐드리면 되지요. 대본님 이거 돌려드릴게요. 네. 아니야 필요 없어. 채굴기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그 문도 문은 설치해 파이. 일란소. 딱 잠시만요. 아 이걸로 그림 그릴라 했는데 못 그리겠다. 그냥 부수요. 다시 설치해야지. 뭐 그릴 거야? I don't know. 아, 깨. 좋아 집에 황 어머니야 홍게가 도착했다. 이따 먹으러 가야지. 헐 대게하고 홍게지. 애가 그 뭐냐 그 게 껍질에 밥을 비벼 먹어야겠구만. 밥도둑이죠. 얼마나 훌륭한데. 아주 좋습니다. 아, 수호군 멋있게 보고 오셨습니까?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좋아. 아, 오늘 뭐 굶진 않겠네. M도둑 혼자서 만난 거 드시네? 아,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보자. 아까 내가 뭐 만들려고 그랬죠? 태신, 이제 아까 뭐 드린다고 그랬죠? 채굴기랑 아, 채굴기. 오케이, 오케이. 채굴기
보자, 제굴기가 어딨냐? 제굴기가 여기 있네. 이거 두 개 만들. 아, 가, 아, 괜찮네. 겹쳐 되네. 한 여덟 개 만들어 드릴게요. 예. 만들었고, 어, 안에 이제 천 조각이 때려 넣어 놓고, 철 조각 때려 넣고, 돌멩이 들고 댕기고, 채굴기. 어, 됐네. 갑시다. 8시간씩 방송하면서 밥은, 어, 밥만큼은 고급스럽게? 예, 그니까. 이게, 직장에 되면서 회사, 뭐, 돈을 벌면서 가족과 같이 살잖아요?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비켜요, 아저씨! 비켜! 예. 어, 정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 가족과 같이 사니까. 좋죠. 이만한 이득이 어딨어. 어, 저는 개인적으로 밖으로 뭐냐, 어, 밖으로 나갈 그게 필요 없어. 주말 같은 데는 편안해요. 10개 다 실패해보겠습니다. 하하. 두 개 같이 돌려봐요. 이거 약탈하신 건가요? 그냥 모은 건가요? 둘 다요. 일단 집을 한 두세 채 털었고, 그 다음에 파밍전쟁에서 승리했고, 예. 엠님, 여기. 어떤가요? 이거 우리 그 옛날 그 LP님이 그려준 거 아니에요? 추억파리. 야, 옛날, 아, 우리 여기다 그거 해놓을까요? 어. 팬아트 다 그려놓을까? 괜찮은데? 아. 좋아, 여기다가 팬아트를 다 그려놔야겠다. 엠님 유로트럭 하실 때 저거. 그렇죠, 유로트럭 할 때 제가 받은 거죠. 좋아, 좋아. 팬아트를 여기다 다 전시해놔야겠다. 어, 괜찮네. 어, 집을 업그레이드 다 해놨어요. TV 한번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비밀번호는 모르잖아. 제니테님이. 아, 비번을 밴드에 올려놓을게요. 잠시만요. 비번을 밴드에 올려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그리고 저 뭐냐. 어, 레고님 닉네임하고 그 뭐냐 푸사 바꿔요, 밴드. 푸사 그 누가 볼 거라고. 제가 봐요. 어, 바꿔놔요. 프로, 요, 신분증하고 이제 닉네임 바꿔놔요. 아, 예. 그러니까 닉네임은 필히 바꿔놓고 신분증은 알아서 하고, 오케이? 닉네임 안 닉네임은, 바꿔. 닉네임 안 바꾸고, 프사만 바꿔야겠다. 그 뭐냐, 스나이퍼님이 그 뭐냐, 누군지 알 수가 없대요. 실명으로 해놓으니까. 아, 그래요? 아, 나 실명으로 됐구나. 네, 다 실명으로 됐어요. 자, 비번을 적어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실명 안 적었지. 그렇죠. 이름 적으라길래. 아, 나 또 다른 사람이 됐었구나. 됐고. 백비영 그림도 올려놓자고. 어, 뭐, 그냥, 뭐, 그 자리도 많은데, 뭐, 다 전시해놓으시면 뭐, 그냥. 보자, 전시할 때가, 아니, 그냥 전시장을 하나 만들까? 보자, 어디가 좋을까나? 어디가 좋을까나? 아, 여기 괜찮겠네. 여기다가, 어, 갤러리를 만들어야겠다, 갤러리를. 여기다 갤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어, 쭉 달아놓, 어야. 안 되네? 좋아. 그냥 여기다 합시다. 돌 필요합니까? 돌이요? 돌은 필요 없습니다. 황하고, 다, 그, 고품비 철만 있으면 돼요. 보자. 지을 데가 없는데? 바꿨어요. 뭐냐, 거기 밴디 들어오면 골치 아파지니까 카톡으로 보내세요. 밴드에는 우리 패밀리언들밖에 가입이 안 돼 있는데? 가입이 또 안 되고. 우리밖에 없어요. 어? 우리밖에 없습니다. 밴드 확인해요. 어, 우리 패밀리밖에 없는데 뭐 밴디시여? 어, 대체 뭐냐 스라이퍼님이 밴디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진작에 전면전을 쳤겠죠. 어, 굳이 뭐냐 통수를 치겠습니까? 스라이퍼님 본래 밴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방송국을 뒤져갖고 한번 보자고. 보자, 방송국. 방송 TP요? TP를 받으라고? TP 여기서 못 봤는데? 잠시만요. 여봐. 기다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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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봐. 닉네임 얘기해줘요. 일단 그룹부터 받읍시다. 어, 그룹부터 받아놓자고. 그래놔야 총 쏴도 안 죽지, 서로. 밤밤 중앙에 뭐냐, 수령 동지의 초상화를? 오케이. 수령 동지의 초상화를 중앙에 배치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아, 문 많다. 문이 많아. 어, 문이 너무 많아. 좋았어. 좋았어, 나왔어! 벙커잼. 이건 거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인데? 자, 봅시다. 어, 클랜. 어, 여기 나인 클랜 집이네요. 아, 그래요? 나인 네. 클랜 전자, 전역에 다 깔아놨구나. 봅시다. 아, 이거 침대요? 없는데? 없어, 풀네임 얘기해봐. 풀네임.
풀 빨리. 어 건보님, 건보님 말을 해요. 말을 말할 타이밍이 없었어. 아 그럼 인사를 해요. 안녕이라 하는지요. 아니 말하려니까 계속 말하잖아요. 다시 말 안녕하세요. 하이 20분이요. 1, 2, 3, 4, 5 이건가요? 어? 잘못 쳤다. 어 공개 채팅이 쳐버렸다 께 AI 000720 Yes! 보냈고. 자 다음에 TPA 건물 다시 신청해요. 집이 공격받아서 개판이지만 복구했어요. 어 수유소 방구가다 문이 8개 아무것도 안오는데? 여긴 방공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방금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판금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됐네. 됐어. 자 일단은 10개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받았어요. 어 받았습니다. 여기다 침낭 깔아놓으시고 보자. 보물성벽을 아! 좀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어 미끄러진다. 됐어. 저기 저 보급품이 왜 바다에 떨어지는 걸까요? 아 바다에 떨어질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완전 먼 바다인데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랜덤이다 보니까 지금 위치 설정이 잘못돼갖고 바다에 떨어지더라고요. 저번에 옛날에 그 슬라이프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 보급품 20개씩 떨어지는 서버에서요. 많이 봤잖아요. 아 그건도 그래요. 바다에 막 떨어져있고 어, 20개가 많았잖아요. 바다에 매장된 바다에 한 3-4개만 항상 매장되더라고요. 됐어. 보자. 뭐야 또 위치리 걸린다. 어 락 걸린다. 렉 걸리네요. 렉 걸리네요. 네 그렇죠. 에어드랍 100, 아 에어드랍 100개씩 떨어지는 서버. 레큐님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근데 뭐 공격받으셨다고요? 그냥 약간의 전투가 좀 있었어요. 어 약간의 어, 큰건 아니었고 약간의 그냥 어, 사투가 좀 있었죠. 정말요? 기지 안 털렸잖아요. 그럼 약간이야. 기지가 안 털렸기 때문에 약간입니다. 거대하군. 안 일어나죠? 렉 때문에 그래요 지금. 렉! 렉! 어 총이라니? 어 총입니다. 까리하지요. 그리고 제 옷입니다. 쓸모없이 튼튼해 보여요. 그래 미사일도 있어요. 북한 로켓보다 조금 더 멀리 로켓을 쏠 수 있다. 좋았어. 로켓 발사기입니다. 렉 풀렸네요. 렉이 플리스. 어, 북한 로켓보다 조금 더 멀리 쏠 수 있는 로켓 발사기입니다. 그러합니다. 여기 넘어갈 수 있나? 잠가놓고 됐다. 못 나가네. 나갈 수 있나? 나갈 수 있네. 이런 곤란한데. 좋아서 됐다. 러스가 설명을 아주 잘 해놨어요. 러스가 참 참신하게 해놨어요 지금. 보자. 여기다가 관문을 하나 설치하고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어 추가적으로 몇 개 더 해서 엎어놔야겠다. 이걸 정중앙에 지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또 어, 성체를 좀 따라하다가 어, 정중앙에 못 지어갖고 아 됐다.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토대를 만들고 어 토대를 하나 탁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 계단. 어 계단 안되네요. 들어가시나? 어 들어가시네. 두 번째 토대는 필요 없고 벽. 어 벽 됐네. 자 일단은 대충 판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저는 원정 갑니다. 오케이 원정 갔다 오세요. 저는 또 열심히 집을 지어 놓겠습니다. 한없이 집을 지어놔야겠다. 자 됐고. 뭐야 웬 소궁이여.
보자. 전자 도어락. 전자 도어락 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합시다. 자, 비번 설정했고. 망치 어딨어? 망치. 됐어. 이번 알지요? 됐네. 편안하네요. 하루에 있는 자원이 마음이 들길 바라오. 봅시다. 얼마나 키우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아이, 여러분들이 절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있잖아요. 반말을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우리 매니저들은 철저하기 때문에 반말을 하는 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신경을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내보내드립니다. 그 무시하세요. 저런 양반들은 없어집니다.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뭘 우리 반 스타일 알면서. 야, 이 뭡니까 이거. 4,000개. 4,000개. 야, 어마어마한데요. 이거 다 어디다 구하셨습니까? 키우신 거요? 네. 헐. 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매니저 진짜 숙청.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말. 저거는 고의적 반말. 없앳. 됐어. 반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말을 했기 때문에 저래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국인들 털로 털어보삼. 털어보건 모르겠네요. 그냥 뭐냐, 여기 그냥 자원도 잘 터지나요? 자원이요? 자원 생각보다 잘 캐져요. 생각보다 자원도 많이 나와요. 저런 반말. 반말잼. 빈말잼. 기다리자고. 일단 파밍이 나갔으니까 C4 제작은 물 건너갔고 이제는 폭탄으로 가야되는데 RPG 그 뭐 내구도가 낮아갖고 몇 발 쏘면 또 없어진단 말이죠. 허허. 억수로 귀찮게 됐어. 일이 아주 귀찮게 됐어요. 그러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그림이나 그리고 놉시다. 그림이나 그리고 놉시다. 방송국에 올라가있는 뭐냐 팬아트들이나 전시해놓자고. 방송국에 올라와있는 팬아트들이나 전시해 놓읍시다. 보자. 대도시 위로는 튼튼합니다. 아주 튼튼해요. 뭐야, 아프리카에 내 회원 가입을 해 내가. 방송국에 어떤 그림들이 있을까.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올려놓으면은 그림을 그냥 그대로 붙여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명령어는 그냥 안 가르쳐드릴거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찾죠요. 알아서 찾으면 되시겠습니다. 저도 여기 알아내기 때문에. 착! 오, 좋아. 이 여자가 이 명령을 딱 붙여주면은. 자, 좋았어. 자, 됐다. 이거를 이제 하고 붙여넣는다! 되나? 아, 너무 먼가? 오! 됐어! 되네! 되네! 좋아. 되네. 감사합니다. 약 100배원 약정이 비엠이 올지다. 굉장하지요. 또 다른 거 있어요. 따로 다른 거 뭐 있지? 우리가 했던 거. 아, 좋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 이런 것도 있네요. SIRCP. 좋았어. 그래.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해봅시다. 촥! 뭐야? 아, 여기 오류 났네. 됐다. 약사여서 약쟁이 비행인가요? 약발고 미친 짓을 많이 해서 약쟁이라고 불립니다. 이야, 좋아. 이런 거 몇 개만 더 해보자고. 이런 걸 몇 개만 더 해보자. 많잖아. 여도 있네. 좋아. 간접 광고? 그렇죠. 이 방송은 간접 광고를 포함해 있습니다. 좋았어. 안녕! 좋았어! 이번에는 우리 뭐냐 BM 패밀리 홍보. 좋네! 무기 방법이라 그런거 우리 패밀리 신분증. 아, 오케이 우리 신분증. 작은 그림으로 해요. 그 텐신이 우리 그거 할까요? 명예의 전당? 전사자 쫙 적어놓을까? 잠시만요. 우리 패밀리 대원들 사진 다 올려놓자.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사진을 다 올려놓읍시다. 잠시만요. 그건 작은 표지판으로 하세요. 조그만한 걸로 다 올려놓을게요. 보자. 조그만한 걸로. 오늘 그거만 해도 시간 잘 갈 것 같은데. 재밌겠는데?
됐어. 자, 됐고. 이번에는 쪼매난 거. 작은 나무 표지판을 한 옷. 우리 패밀리언 지금 신분증 발급된 사람 한 30명이니까. 30명. 집털러 왔다가 멤버 수보 깜놀. 그렇죠. 자, 작은 나무 표지판. 그리고 제일 위층에는 수룡 동무의 그걸 해놓읍시다. 어디다 할까요? 어디다가 우리 멤버들 다 적어놓을까요? 보자. 보자. 뭐 적당한 데가 있을 텐데. 적당한 데. 옥상. 옥상. 아, 옥상 말고 우리 집 앞에 걸어놓죠. 집 앞에. 그렇죠. 이런 거는 집 앞에 쫙 적어놓은 거죠. 쫙. 좋았어. 어디로 나가는 거야? 내가 지어놓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신분증. 아, 우리는 우리 뭐냐 멤버들, 그러니까 우리 패밀리 전투 대원들은 신분증이 다 있어요. 당연히 등급과 레벨이 다 있고요. 뭐야 이거? 아, 샤이? 제 신분증 쓰레기예요. 3코스트에 벤지산 대력상. 좋아. 어디다가 할까? 아, 여기가 좋겠다. 마침 여기가 있네. 여기가 있네. 보자. 한 이 정도. 눈에 보이는 크기부터 시작해서 쭉 따라보자고. 33. 이거 10개 깔아야 되네. 아, 사람 수 진짜 많다. 됐다. 자, 이 상태에서 달고. 자, 위에 달고. 잠깐만, 이거 다 옮기려면 손 빠지겠는데? 하나, 둘, 셋. 자, 갑시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 패밀리의 성소가 되었다. 자, 갑니다. 자, 달고. 스카이프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스카이프. 신분증 없음 스카이프 접속할 생각하지만? 세인트님, 신분증 있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내가 만드는 신분증을 다 기억을 못하겠어.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이거 높이 설치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계단 같은 거 하나 설치해야겠네요. 네. 봅시다.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가라! 그렇지! 일단은 패밀리 잠금 수정. 그리고 두 번째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지? 아, 빌보님이네. 자, 빌보님 됐나? 오! 올라가서. 좋아. 근데 좀 가로로 된 거 없나? 가로로 된 게 필요한데, 우린 좀 가로로 된 그런 게 좀 필요하겠는데? 아, 세로. 자, 다음. 아, 진작에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보자. 다음. 이게 왼쪽이 코스트가 우리의 등급이죠. 우리 패밀리 등급입니다. 레벨 3, 레벨 1, 그리고 우리 패밀리는 레벨 12. 자, 우라이번. 아, 이거 레벨별로 정리할까? 아, 잠시만. 그러면은 적어도 7층까지 그 탑을 쌓아야 된다는 얘긴데. 아, 부금 틀면서 할까요? 아, 근데 부금은 그거에 걸려. 유튜브에 걸려. 안타깝게도. 유튜브에 걸리기 때문에 부금을 틀어버리면은 유튜브 업로드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방은 부금이 없는 겁니다. 오, 이쁘고. 건축 망치 사용하는 걸 까먹었다고요? 아, 이거 오른쪽 키 눌러가 그레이드 하는 거 알잖아. 그걸 모르면 됩니까? 복사. 자, 이번에는 러브라이브의 2기 감독가십니다. 짠! 아니다, 이거를 덕방에 걸어놓을까요, 카이님을? 입구에다 걸어놔요. 입구에다가 카이님을 걸어놓을까? 자, 다음에 천연무원님이네. 자, 천연무원님. 천연무원님. 아따, 높다. 팅! 아, 이거만 해도 6명. 이거 다 채워야 돼. 하지 말까? 귀찮은데, 한 몇 명 하니까 웃으러 귀찮은데, 이거? 아, 로마님, 다음 로마님. 굉장히 이거 귀찮은데? 보자. 자, 좋아. 사막 도착. 자, 도착했어요. 오케이. 한번 이거 나온지나 볼게요. 오케이. 안 하면은 자원 키우지 않겠소? 알겠습니다. 그 스나이퍼님만 걸어 놓읍시다.
아니다, 이달의, 이달의 멘복 하면서 걸어놓을까? 매달 바뀝니까? 그렇죠. 근데 요번 달하고 끝낼 것 같은데? 그렇겠죠? 러스트를 다음 달까지 할까요, 근데 우리가? 안 할 것 같은데요? 울릴 것 같은데. 다음 달 할까요? 그, 머리야. 우리 다음 달에 또 다른 게임이잖아. 할거 이제 나오지 않나? 내년 되면? 다음 달이 뭐요? 내년 되면 나오는데 다음 달은 뭐요? 다음 달이 뭐 없나요? 레인보우 6는 12월 달이고. 그래요? 좀 아직까지 멀었네. 근데 진짜 우리 이래 걸어놓고 보니까 우리 멤버들 많구나. 정규로 등록된 멤버도 억수로 많아요. 정규적으로 등록된 멤버만 억수로 많아. 난 만수르가 되겠어. 만수르잼. 현상수배물 찾아라! 아 이래보니까 또 현상수배 같네. 아스 내가 없다. 아 지금 어? 차고 있어요. 원효 터졌다. 오 원효 여긴 버려야지. 넓은 병. 빰빰빰빰빰. 좋았어. 인사마가 비켜봐요 레고님. 보자 썬더우님까지 했고. 아 이번엔 이제 레고님이네. 아 자라 레고님. 펑. 펑잼. 정규가 30명 넘음. 비정규만 막 근데 우리 패밀리가 만에 하나 정규 비정규고 다 모이는 날이 있으면은 서버 터져요. 어떤 게임이든 뭔 게임이든 플래닛사이드 1000명 서버 빼고는 서버 다 터져요. 우리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서버가 없어. 요 민00720 이분은 누구죠? 그 세인트님이요. 아 메이드맨. 저희가 정규 비정규 다 모이면요. 예. 에필에서 한쪽 세력을 다 우리 패밀리로 채울 수 있어요. 아 개꿀. 항공대 쫙 날아가겠네요. 아 그리고 에필 지휘관으로 한 명 들어가서 예. 지휘 내리면 무조건 따르는 거죠. 저번 이제 충성하고 꿀잼이겠는데요. 너무 멀어. 아저씨 가만히서 봐요. 안 되잖아. 님 비켜봐요. 왜요? 잠시 비켜봐요. 와이 타고 올라가요. 아 오케이 잠시만요. 으쌰 오 훨씬 더 하기가 편해졌다. 복사 붙여넣기 보자. 그래서 스카이프에는 다 초대를 안 한거지 조용하니까. 됐고 다음. 아 훨씬 더 편하네. 자 다음 곰님 설정하고 됐나? 오케이. 그 다음에는 타이탄이 요즘 아르마스 2 하시던데. 그거 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지 모드 그런 거. 이 양반이 뭐냐 그 중요한 게 있다 카면으로 이 양반이 뭐냐 열심히 그거 데이지 모드를 하고 계셔. 아 뭐야 저렇게 평평한 데가 있었네. 자 다음 우리의 정비공. 우리 패밀리 직업군 다 있네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정비공? 정비공 있잖아요 제임스님. 아 정비소를 운영하고 계시답니까. 아 그 정비병인 줄 알았네 순간. 아하. 공병. 실제로 공병. 차량 뭐냐 정비가 가능하신 분. 전투공병. 전투공병. 레큐님 열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알았지? 그 다음이 레큐님인데. 어떻게 레큐님 별풍을 쏘는데 그 다음이 바로 레큐님이야. 자 레큐님 좋았어. 레큐님을 때려 넣었다. 레큐님은 진짜 아주 훌륭하군. 좋아. 다음 잠깐만 정진님 이거 되나? 아 몰라 정진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했으니까 이거 쓴다. 여서 정진님 그 서있어 돼요. 정진님 내가 정진님이 제일 웃기거든 사진이. 오 레키님 별풍선 두 개 감사합니다. 카운트 가나연 자 유산 가나연 다음이 고수님 우리 매니저들 우리의 매니저 고우수님. 저 아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네요. 자 다음 이제 고래님. 3개까지 가나연 고래님 가나연 3개 감사합니다. 가나연 아 카운트까지 세놓으시고 가나연 안가요. 4개지 안가요. 4개 갑니다. 아 보자 100개 가나요. 여기 100개 가요? 아니요 안가요. 에이 안가요. 죄송합니다 내릴게요. 내릴게요. 보자 MG. 예 예, 큰 걸로 위에다 두 개 단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뭐더요? 뭐 뭔데요? 아 이거요. 그럼 이거를 뗍시다. 맨 위에 큰 거 두 개. 오케이 뗍시다 이거. 여살. 고래와 뗄거 뗄자고요. 떼고 됐나? 아니 누가 호박동굴을 산 위에서 키워. 산에서 키우고 싶었겠죠. 나도요. 스카이님이네? 저는 옥수수 있을만. 스카이님 됐고 레고님 엎드려봐요.
작업대행이 가능해요? 예, 그 있으면 밟고 올라가면 돼요. 아! 됐어. 오케이. 아! 아니! 됐어! 어, 뭐야? 좋은 자리를 봐야 되는데... 일어나봐요. 아니라, 졌다. 다시 그냥 가만히 서 있어요. 서 있어도 돼요. 됐어. 서 있어도 된다니까. 넘어간다! 보자, 일단은 스카이님인가? 스카이님 했고 스카이님 다음이 네드윈님인가? 이 양반 오늘 뭐냐 여자친구 만나나 왜 이리 조용해요? 도감 설치하면 그... 보게 할 수 있죠? 예! 도끼로 부수면 돼요. 자 다음 라이프님. 자 라이프님 저까지 되나? 님 위. 어 된다. 왼쪽. 돼요. 왼쪽. 오! 오! 아 그래 사다리를 지어놓을까 생각했는데 오 훌륭하군. 자 마지막에 이제 누구지? 마지막에 이제 스나이퍼님이네. 스나이퍼님. 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 스나이퍼님. 아 됐다 이제 멤버들 다 했다. 그러다가 이제 큰 거 대형 만우 두 개가 어 대형 나무 두 개에서 됐어.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에서 아! 아! 올라가기 힘드네. 자 답시다. 일단은 제일 위가 이거 패밀리였나? 보자 이거였나? 아니다 이거 아니잖아. 이거야. 자 붙여넣는다. 자 BMTF 됐고 마지막 좌측 어 내래 수령동무! 됐어! 됐어. 오! 야, 많다. 어? 많다. 팀캐시도 모르겠어요. 팀캐시 별풍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요. 됐어, 없어요, 이제. 야! 진짜, 어, 패밀리 만들고 이제 겨우 어, 1년, 한 2년쯤, 이제 2년쯤이 되지만 진짜 많다. 어, 이게 전부 다 정규로 등록된 사람들이잖아. 어, 대문의 자랑스럽게 태극기와 비행국기를 붙입시다. 어 뭐냐 위대하신 수령동무께 경례! 수령동무지. 마음에 드네. 한구석이라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가해 그 밴드로 그 신분증 만들어 드릴게요. 신분증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밴드에 자기 등급을 얘기해주세요. 세인트님 아마 메이드맨 맞나? 맞지 싶은데 모르겠네. 이 집은 털면 안 되는 것이다. 털면 다 쫓아간다. 자랑스러운 우리 패밀리언들이 모조리 쫓아간다. 야 멋있어. 네, 등급은 지금 확인하면 되지 않나? 그렇죠. 아, 그 들어가기 귀찮아서 그래요. 카페. 카페 그 멤버를 열어야 되는데 멤버가 많아가 그 렉이 걸리더라고요. 자, 좋았어. 완벽하다. 아래쪽에 비행기를 하나 달자. 아래쪽에 비행기를 답시다. 톡! 됐어! 좋아. 자, 이제 머리에 텐신님, 레고님. 예. 초대형 표지판 이제 구해와요. 초대형이어도 다를 거 없어요. 긴 것 뿐이지. 아, 그래요? 위로 안 크잖아요. 그건 그래요. 좋았어. 비행기가 땅에 박혔음? 그러게 말입니다. 땅에 박혀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이걸 달자. 어, 여기다 이걸 달자. 벽! 벽! 아이씨, 벽! 벽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일단은 바닥을 달고.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어, 비행기를 달아보자고요. 대형 나무 표지판. 좋았어. 오! 좋아. 딱 자리 나오네요. 뭐야? 아 설마 여기서 버그 걸리나? 이런 미친! 버그 걸려서 없애야 되는데? 아, 키 간다 엿! 찾았다 딱 여기야. 쏴버리겠다. 야 뭐야 데미지 일식밖에 안 들어가? 제1광고 어 그냥 총으로 쏘죠. 점프하면 키 돼요. 여기서 점프하면 돼요.